선생님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저 NST 사무국장 할 때 안동 오존 사건 때문에 안동 천주교가 왜 집회를 크게 했잖아요. 추기경도 내려가지 못해서 내려가서 이제 안동 가드리 농민의 집회할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 그래서 안동 댐을 구경을 간 거야. 시간이 좀 있으니까 댐 입구 방축에 큰 돌비석이 이렇게 서 있어. 비석이? 큰 돌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예, 예.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 영예께서 뭐 안동 댐에 물고기를 뭐 방생했다나 뭐 물고기 방생 기념탑을 이렇게 딱 세워놓은 거야. 예, 예. 그러나 그때까지도 뭐 대통령 딸이 뭐 그러나 하면 별 느낌이 없었는데 풀숲에 보니까 뭐가 조그만 돌비석이 보일 듯말듯 보이더라고. 돌비석, 예. 조그만 요만한 조그맣게. 게. 그래 내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안동댐을 건설하다가 순직한 죽은 노동자들 위령비약이 그리고 죽은 사람 이름이 뒤에다 써져 있고 혼도 요만해 볼도 말든 거기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좀 점이 돌았어. 돌아갔고 안동 천주교 이제 김수선 죽이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 강연할 차례야. 그 내가 강연하면서 대통령 딸이 물고기 보낸 이제 뿌린 거는 대문짝만 빚어서 놓고 댐 건설하 죽은 근로자들 빚어서 보일 듯마저 어머나 해놓고 이게 유신의 실체다. 이게 얼마나 가겠냐. 강연 중에. 이게 오래 못 간다. 그 시절에. 1년 더 가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안 잡혀가셨어요? 잡혀갔지. 그래서. 야. 그리고 대통령의 영예를 뭐 명예훼손을 했다나 뭐 했다나 그러다가 명예훼손이냐고 그 사실대로 이야기한 건데 뭐 그래서 내가 그게 잡혀간 게 네 번째로 잡혀간 거야. 네 번째였어요 그게. 세상에. 그때는 그 정도였어. 그때 뭐 유경수 여사는 없었으니까 아리 위세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면 가족들이나 부인이나 얘를 진짜 잘 해야 돼.